지금부터 하드우치킴이 선지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급 시연 과정은 일단 하도급 업체 사용자분이 원도급 업체 쪽으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 요청을 보낼 거고요. 이제 하도급 업체의 청구서를 받은 원도급 업체 담당자분이 하도급 업체 대금과 원도급사가 지급해야 되는 뭐 노무비나 이런 금액들을 작성을 해서 선 지급 후 발주기관으로 대금 청구서를 올리는 순으로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사용자 접속 화면입니다. 먼저 대금 관리에 대금 청구 지급에서 기성금 청구 메뉴를 들어가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계약건을 선택을 하고요. 대금 청구명을 작성 후에 직접 지급 여부는 일반 지급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접 지급을 선택을 했을 경우 하도급 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도급 업체에게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도급 업체를 통해서 하도급 대금을 받는 일반 지급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기성금 청구 금액은 일단 별다른 금액 없이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되는 금액 업체목만 작성을 해서 청구서 작성을 완료를 할 거고요. 총 청구 금액 부분에 이번 기성 때 청구할 금액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노무비나 자양비 대금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제 선지급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업체목만 작성한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고요. 작성이 된 하도급사 청구서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승인 요청 버튼이 있고요. 수정,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청구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이나 삭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원도급업체로 승인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는 승인 요청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 해당 업체 인증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도급업체 청구서가 원도급업체 승인 요청으로 처리가 된 상태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원도급사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하도급업체 청구서를 확인 후에 승인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대금 관리에 대금 청구 지급에 대금 청구 승인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하도급 대금 탭에서 목록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하도급 업체가 청구서를 승인 요청 보낸 건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클릭을 해서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원도급 업체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승인이나 반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도급업체 청구서는 원도급사 승인 상태가 되었고요. 이후에 원도급사 담당자분은 대금 청구 지급에서 기성금 청구로 들어가셔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실 때 조금 전에 승인한 하도급사 청구서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이제 원도급사 청구서에 포함을 시켜서 발주기관으로 보내서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일반 지급 방식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선지급 관리를 가셔서 선지급서를 작성을 하실 때 하도급업체 청구서를 추가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하도급사가 청구한 금액을 원도급사에서 먼저 선지급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기성금 청구나 성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 하도급사 청구서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발주기관에게 대금을 받아서 하도급사에게 지급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선지급 관리를 들어가셔서 하도급사 청구서를 추가를 해서 선지급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선지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선지급 관리 메뉴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하단에 청구서 작성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도급사도 마찬가지로 청구서를 작성할 계약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성금을 선택을 하고요. 청구명을 작성을 한 다음 하도급 대금 탭을 가보시게 되면 하도급 대금 청구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 청구서를 보낸 건들이 모두 조회가 되고요. 이제 선지급서에 추가를 하실 하도급사 청구서를 체크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원도급사 선지급 청구서에 하도급사 청구서가 추가가 완료가 되십니다. 이후 노무비 탭이나 자양비 탭에 이동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노무비나 자양비 대금을 선지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무비 정보를 한 명 입력을 해서 노무비도 선지급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연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근로자 명의랑 뭐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줬고요. 노무자분에게 지급해야 될 시 지급액이랑 이제 세금으로 받아야 될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 그리고 노무자분의 소유의 계좌를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본 청구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액 검증과 계좌 검증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자양비 대금 탭에 가서 이제 선지급 처리를 하실 자양비 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자양비 대금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이제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만 선지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부분을 가셔서 이제 추가된 하도급 대금 금액과 작성한 노무비 대금 금액을 모두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체크 이후에 작성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도급사의 선지급 청구서가 작성 완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작성이 완료된 선지급에 대한 상세 화면이고요. 해당 화면 하단에 있는 대금 지급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제 선지급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급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만 하시고 나서 추후에 나중에 선지급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실 때는 동일하게 선지급 관리 메뉴 들어가 보시면 작성된 선지급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서 상세 화면에서 대금 지급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선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 목록 화면에서도 대금 지급 버튼이 보이기 때문에 목록에서 대금 지급을 눌러서 선지급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지급 처리를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된 상태이고요. 선지급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 처리를 하는 해당 업체의 일반 계좌에 있는 대금으로 선지급이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 일반 계좌에 대한 잔액을 이렇게 기본 정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잔액을 확인을 하셔서 선지급하실 만큼의 금액이 충분하게 잔액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지급 처리를 해야 되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양비 대금 지급 탭을 이동을 하셔서 선지급서에 작성을 했던 지급 정보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대금 지급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선지급 처리를 하실 때는 이 대금 지급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인증서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선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 인증서 정보를 입력을 하실 때는 이 선지급에 대한 정보 생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지급에 대한 이제 정보가 생성이 되었으면은 다시 확인을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대금 지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한번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인증서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대금 이체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급이 완료가 되면은 지급 일시에 날짜와 그리고 선지급이 되었다는 문구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원도급 업체 쪽에서 하도급 업체가 청구서를 올린 금액과 원도급 업체가 작성한 노무비에 대해서 원도급 업체 일반 계좌에서 선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가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선지급 관리 목록을 보시게 되면은 작성했던 선지급서는 처리 상태가 지급 완료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현재 업체가 자체적으로 지급 처리만 하고 발주기간으로 대금 청구서를 올렸다든지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형이 사기성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대금 지급 업무를 종결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업체 자체 지급 처리로만 구분이 되시고 이제 발주기관에게 이제 지급 처리를 하는 과정은 이제 생략된 채로 그냥 사기성 처리로 완료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분들이 이제 계약 내용을 진행을 하실 때 해당 대금은 업체 자체적으로 지급만 하시고 발주기관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선지급 처리만 하시고 완료를 하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이 선지급한 금액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청구를 올려서 이 선지급한 금액을 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 선지급한 내역을 기성금, 준공금, 성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 불러와서 청구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을 할때 이제 선지급 내역을 불러와서 발주기관에게 선지급한 내역을 청구서를 올리는 과정을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성금으로 선지급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성금 청구 목록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하단에 청구서 작성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계약건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기성금 청구서 작성에 대한 청구 정보,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자양비 대금, 선지급을 작성할 때랑 이제 화면 구성은 동일하십니다. 다만 이제 하도급 대금 쪽을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은 버튼이 두 개가 나오실 겁니다. 선지급서를 작성할 때 있었던 하도급 대금 청구 추가 버튼도 동일하게 있고요. 옆에는 선지급 내역 추가라고 해서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도급 대금 청구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선지급 청구서에 추가를 했던 하도급 업체 청구서는 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선지급서에 이미 추가를 해서 선지급 처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고요. 해당 내용은 선지급 내역 추가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렇게 조회가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지급 내역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원도급업체가 작성했던 선지급 청구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지급 처리했던 하도급 청구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할수 있게끔 팝업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체크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원도급업체가 이제 하도급업체에게 선지급한 이제 청구 정보, 지급 정보를 본 청구서, 기성금 청구서에 추가를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노무비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선지급 내역 추가 버튼이 있죠.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성한 선지급 청구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작성했던 선지급 청구서를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미 선지급서에 작성해서 선지급 처리가 끝난 노무자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지급한 내역을 자동적으로 기성금 청구서에 불러와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 내역 추가를 다시 팝업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작성했던 선지급 청구서에 대한 선지급 내역만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전에 작성을 했었던 선지급 내역들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업체가 1월 달에 노무자분에게 선지급 처리를 한 내역이 있고 또 2월 달에 별도의 선지급서를 만들어서 또 2월 노무비에 대해서 또 선지급을 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3월 달에 이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을 할 때는 1월 달에 이제 선지급했던 노무비 내역, 2월 달에 선지급했던 노무비 내역 각각 모두 불러와서 한 번에 이제 3월 기성을 청구할 때한 번에 이제 발주기한으로 대금 청구서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화면은 이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 버튼이나 엑셀 서식 업로드를 통해서 이번에 청구를 할 노무자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입력한 노무자 정보는 이제 발주기한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때 노무자분에게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선지급 내역으로 추가한 노무자 정보는 이미 선지급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이제 실 지급 금액 같은 경우에는 노무자에게 다시 한번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업체 일반 계좌로 들어오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제 노무비 청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액 검증과 계좌 검증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최종 확인 부분에 가서 이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금액이 나와 있는데 모두 선지급한 내역을 추가한 것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후에 작성 완료를 해서 원도급사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 완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원도급 대금 청구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추가가 된 대금은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가 있는데 이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모두 선지급이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만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작성된 원도급사 청구서를 승인 요청 버튼을 눌러서 인증서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원도급사 청구서는 발주기한으로 청구서가 보내지게 되고요. 발주기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금 청구서를 올리는 것처럼 올려왔을 때 지급 처리를 하시는 것처럼 원도급사 청구서를 승인을 하신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해주시면 원도급사는 선지급한 내역을 일반 계좌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발주기한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대금 청구 승인 화면 이동 후에 원도급사 청구서를 승인을 하고 입금 확인 요청 보내는 과정까지 하고 선지급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급사 청구서 승인까지 했고요. 그다음 대금 청구 지급에 발주기한 대금 지급 화면을 이동을 해서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 원도급 계약건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조금 전에 작성했던 청구 정보에 대해서만 체크 후에 일괄 등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계좌에 대한 이제 잔액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발주기한에서 입금 확인 요청까지 보내면은 발주기한 업무는 모두 완료가 된 거고요. 다시 원도급 업체 로그인 화면입니다. 원도급 업체가 대금 청구 지급에 대금 지급 메뉴죠. 대금 지급 이동을 하셔서 좀 전에 작성했던 청구서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입금 확인 요청이 들어온 게 보여지고요. 입금 확인을 눌러서 발주기한 지급 완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확인 누르면 이렇게 원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업체 배정 금액 이체를 가시게 되면은 노무비를 작성할 때 입력했던 보아세 공제 금액, 당연히 일반 계좌로 들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업체 배정금액 이체 쪽에 보여질 거고요. 선지급한 금액 일반 계좌로 이체 항목이 있고, 선지급한 농업이 일반 계좌 이체 항목이 이렇게 나눠져서 보여질 겁니다. 선지급한 금액 일반 계좌 이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독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일반 계좌로 이체하는 항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선지급한 농업이 일반 계좌 이체 같은 경우에는 원독업사가 선지급한 농업이 금액에 대해서 일반 계좌로 대금을 지급 처리하는 항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체크 후 이후에 대금 지급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인증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이 완료가 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체 일시가 찍힌 상태가 되시고, 이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업체 일반 계좌로 최종적으로 대금을 들어온 상태로 선지급, 청구, 지급, 시현이 완료가 된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농업이 자재양비 지급을 가시게 되면은 이미 선지급 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급 일시가 다 찍혀 있고요. 별도로 추가적인 지급 처리를 위한 뭐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된다든지 하는 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선지급한 내용만 청구를 올렸기 때문에 업체 배정금 이체 쪽에서 이제 대금 지급 완료를 하면은 모두 완료가 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하도급사가 원독업체로 이제 기성금 청구를 올렸고요. 원독업사는 선지급서를 작성을 해서 이 선지급 청구서 안에 하도급업체가 올린 청구서를 추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원독업체가 선지급 처리를 할 노무자 정보를 작성한 이후에 이 원독업 선지급 청구서를 가지고 원독업체 일반 계좌에서 선지급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상태가 이제 선지급이 끝난 상태고요. 이 선지급 처리한 거를 발주기한으로 대금 청구를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대금 청구 지급 메뉴에서 기성금 청구 이동을 하셔서 선지급한 내역들을 기성금 청구서에 불러와서 작성한 이후에 발주기한으로 대금 청구서를 승인요청을 보냈고요. 발주기관은 해당 청구 금액에 대해서 원도업체 약정 계좌로 대금 지급을 처리를 해준 다음에 원도업체는 약정 계좌로 들어온 대금을 이제 일반 계좌로 최종적으로 수령한 과정을 시연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선지급 청구 기능에 대해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